할머씨가 낡아지면 한 번씩 물질하러 간다고 바닷가 허청거리더만 들물에 휩쓸려 본 모양 이제. 어제가 살이었거든. 할머니가 해녀일을 하셨어요? 예, 평생 그래요. 새벽에 나가시는지 제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. 아이고, 넌 그러지 마소. 응, 치매 노인 싸돌아다니는 걸 누가 말린단가. 피가 안 흘렀어. 죽은 후에 생긴 상처란 건데. 면도칼 같은 걸로 베인 것 같은데. 칼이 아니야. 날이 안 쉬고 상처가 불규칙한 걸로 봐선 흉기가. 아이고, 흉기는 뭔 놈의 흉기? 꽃게요? 이 꽃게. 육지에서는 돌개라고 부르지라. 요 놈은 사람이고 동물이간에 죽으면 밤새 달라붙어 하고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하나요. 근데 돌기는 어디 삽니까? 막 낮에는 싹 다 숨었다가 막 썸을 때는 무시도 기어 나오지요.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찌개도 끓여 먹고 막 게장도 담가 먹고. 최초 발견자가 너였지. 언제니? 약 한 시간 전쯤이요. 시신 위치는? 대충 저기쯤이요. 정확히? 정확히? 아. 어제 간주 시간이 몇 시였죠? 새벽 4시 정도부터 물이 빠졌을 것인데. 밀물은 어디까지 들어옵니까? 예, 저쪽까지요. 어제는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차례였어. 할머니가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면 시체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을 거야. 근데 시체가 저기 있었다면 할머니가 사망한 게 아마도 썰물이 된 새벽 4시 이후. 왜? 신발 없었지? 왜 없었어요. 시신이 옮겨졌다? 실례지만 어제 새벽 4시 이후에 어디 계셨습니까? 자고 있었죠. 아주머니 댁 전구 갈아주고 11시쯤 들어와서 어머니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요. 다른 분들은요? 물에 빠져 죽겠다면서. 아, 뭐요? 시방 우리를 의심하는 거요? 통상적인 절차입니다. 막걸리 먹고 TV 잤어. 나도 밭에 갈 채비하고 있었지. 아니 저도 정신없이 양 TV 잤죠. 다들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. 부검을 해봤으면 합니다.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. 부검이요? 믿어주세요.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.